우리 지난번 기초 영어 문법 31강에서 현재 완료 have P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핵심만 제가 여기 표에다가 다시 옮겨놨는데 눈에 들어오시나요? 간단하게만 복습할게요. have PP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 그려져야 합니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했고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놓고 얘가 전달하는 의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건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요사이 언젠가 경험해본 일, 끝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사이 언젠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은근히 암시하는 의도로도 have PP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복습하고 우리 이번에 10문장 영작하면서 한번 확실하게 다져보고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나씩 영작할 때 여기 주어진 동사를 현재 완료로 쓸까? 아니면 과거로 쓸까? 아니면 둘다 가능한가? 이런 거 한번 고민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때요? 그는 세차했다. 현재 완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포물선 안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적어보죠. He has washed his car. 자, 과거는 어떤가요? 세차한 건 어쨌든 과거에 한 거니까, 예, 과거 시제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두 문장의 차이를 우리가 또 굳이 얘기하고자 한다면, 자, 현재 완료는 포물선 안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가 요사이 언젠가 세차를 했고,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의 차가 깨끗하다는 것까지 암시해주는 게이 문장이라고 하면, 두 번째, 그냥 과거 시제를 써서 표현한 이 문장은 머릿속에서 포물선이 사라지고 요사이 언젠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과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시선을 과거에다가만 딱 두고 그 사람이 세차했다는 과거 사실만 그냥 전달할 때는 그때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미의 차이가 그렇게 내포된 의미의 차이가 약간은 있어도 사실상 궁극적으로 전하는 의미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둘다 가능합니다. 자, 2번은 어떤가요? 그는 지난주에 세차했다. 포물선이 그려지나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요 사이 이렇게 나오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이 생성되지 않아요. 요 부분 때문에 예, 지난주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last week에다가 딱 포인트 시선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물선 안 됩니다. 그냥 과거 시제 하나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한 문장만 적고 넘어가죠. He washed his car last week. 요렇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가요? 나는 이 차를 3년 동안 운전해 왔어. 포물선 당연히 그려지고 있고요. 그것도 과거 3년 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계속 운전해 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건은 과거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have PP로만 표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3번도 한 문장만 가능하겠네요. I have. 자, drive의 PP가 뭔가요? 예, 명심하십시오. Driven. I have driven this car for, 자, 3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간은 for 뒤에다가 담으시면 되죠. For 3 years. 자, 됐습니다. 자, drive의 과거형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적어보고 가죠. Drive, drove. 과거분사 PP는 지금 우리가 적어봤던 driven. 명심하시고, 이제 4번 들어갑니다. 우리는 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포물선 그려지나요? 가능하죠? 예. 요 사이 언젠가 그것도 현재하고 가까운 요 시점, 막 뭐뭐 했습니다. 현재 완료로 표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막한 것도 결국은 과거에 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다가만 시선을 두고 얘기하고자 한다면 과거 시제도 가능해서 우리 4번은 두 문장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have PP부터 들어갑니다. We have, 그 다음에 막 먹었다 그랬으니까 just를 넣고 이제 PP 들어가는데 제가 먹다라는 동사로 eat를 안 들고 have 들었습니다. have의 PP, had 넣고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We have just had dinner. 이것도 가능하고 그냥 과거에만 시선 고정하고 가자면 just 뒤에 have의 과거 had 이렇게 넣고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 제가 일부러 요 동사를 먹다의 뜻으로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have, had를 되게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는 앞에 있는 have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have, PP, 현재 완료를 만들어주는, 그냥 도와주는 동사고요.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가는 아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먹다라는 동사, 우리 eat만 쓰나요? 아니죠. have도 먹다, 마시다 다 합니다. 그래서, 자, 3단 변화. 과거 동사 ate, eat의 PP는 eaten. 얘도 똑같이 과거 동사 had. 자, PP는 똑같이 had. 그래서 지금 have PP에 여기 한번 들어가서 먹다라는 표현한 거고요. 막 먹었다. 그다음에 밑에서는 여기 얘가 뭐가 들어간 겁니까? 요거 과거 동사가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막 저녁을 먹었습니다라고 한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를 적는다고 하면 과거 동사 we just ate dinner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요 PP 자리에다가 예를 적는다고 하면 이제는 여기는 we have just eaten dinner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PP 자리에다가도 이렇게 넣어봤고, 과거 동사 자리에도 이렇게 또 넣어봤고요.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너 뭐뭐 해본 적이 있니? 얘는 딱 경험으로 가네요. 포물선 그려놓고 요 사이 언젠가 해본 적 있냐라고 물어볼 거면 현재 완료로 가는 것이고요. 그냥, 과거에 뭐 해봤냐라고 과거에다가만 시선 고정하고 할 거면 과거도 가능합니다. 둘다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두 문장으로 의문문 만들어 보죠. 일단은 have PP의 의문문은 have를 주어 앞으로 꺼내서 have you, 그 다음에 ever 넣으면 경험의 뉘앙스가 많이 살아난다고 했죠? Have you ever cooked PP 적고요. For your mom. 자, 과거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과거 의문문은 did가 나가죠? Did you ever cook for your mom? 이렇게요. 그래서 두개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Have PP의 의문문으로 경험 뭐 해본 적이 있냐? 두 번째는 과거도 가능하니까 did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did 뒤에는 동사 원형 남으니까 Did you ever cook for your mom?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ever는 현재 완료에 들어간 ever는 굳이 안 써도 경험의 뉘앙스가 충분히 묻어나는데요. 여기 과거 시제로 의문문을 만들었을 때 가급적 ever를 삽입하셔야 그나마 좀 경험의 뉘앙스가 많이 묻어나니까 요거는 내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6번 들어갈게요. 나는 부모님을 아직 못 만났어. 아직 못했다. 포물선 그려놓고 요 사이 언젠가 아직 못한 일, 현재 완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못한 거, 어쨌든 과거에 못한 거니까 과거에만 포커스 두고 얘기하자면 과거도 가능해서 두 문장 모두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완료부터 부정문이죠? not 끼고 갑니다. I have not met. meet의 PP가 met이죠? meet, met, met. I have not met her parents. 그 다음에 마지막에 yet 넣어준다고 했고요. 과거로 가자면 I did not meet her parents yet. 이렇게 가겠네요. 아이고, 이렇게요. 그래서 포물선 안에서 아직 못했다라고 할 거면 have PP. 그 다음에 그냥 과거에다가만 시선 집어넣고, 과거에 뭐 아직 뭐안 했어 라고 할 거면 과거로 가는 겁니다. 부정문 만들어 봤고요. 부정문에 마지막에다가 yet 집어넣는다는 것도 우리 했던 얘기죠. 자, 이제 7번. 이거는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탐이 3시 이후로, 포물선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3시가 과거의 시작점이고, 이때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도서관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과거 안 된다고 했죠? 현재 완료로만 우리 표현하겠습니다. 자, 탐이 단수니까 has PP. 자, 어디에 있다라고 할때 우리 비동사 적고요. 비동사의 PP는 been이죠. Tom has been 도서관에 있습니다. At the library.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작점 since 뒤에 넣어준다고 했죠? Since 3 p.m. 이렇게 가겠습니다. 3시 이후로 도서관에 계속 있습니다. 자, 도서관에 있다라고 할때 at the library도 좋고 in the library도 좋은데 in을 적었을 때는 이제 도서관 건물 내부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게 in이고요. at을 넣었을 때는 이제 건물 안팎이 중요한 게 아니고 at은 이제 지도상에
여기가 우리 집이면 여기가 도서관, 예, 도서관에 있다라고 어떤 요 지도상의 포인트로 요 장소를 언급할 때는 우리가 또 S를 적죠. 문맥상 예,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다 좋습니다. 자, 이제 8번 들어갑니다.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이미 선택했대요. 예, 포물선 그려놓고 가자면 요 사이 언젠가 그것도 이제 좀 현재하고 동떨어진 요쯤에 이미 했습니다라고 요거 가능한데 자, 포물선 없이 그냥 어쨌든 과거의 한 일로 보고 과거에만 눈길 주고 가자면 과거도 가능해서 우리 요거 두 문장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They have PP, 그죠? 예, they have PP인데, 자, 이미라는 단어 already는 아까 just와 마찬가지로 have PP 사이에 집어넣고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집어넣고 choose의 PP가 요거죠. chosen, 예, the name for their bab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기를 위한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자, 현재 완료 말고 그냥 과거에다가만 눈길을 주고자 한다면 they already choose의 과거는 chose, 그죠? chose the name for their baby라고 뒤에는 똑같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have PP로 포물선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과거 동사로 여기 과거에다가만 시선 두고, 현재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들어갈게요. 그들은 6월에 부산으로 이사했다. 자, 요거 포물선 그려지나요? 아니요. 이거는 포물선이 절대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죠? 요거요, 요거. 그죠? 6월에, in June. 예, 지금 이 사람은 6월에라고 과거에다가만 딱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포물선은 그려질 수 없으므로 요거는 이게 안 되겠죠. 9번은 과거 시제로만 가능했던 예문. 만들어 보죠. They, 과거 동사 moved to Busan. 그 다음에 in June 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메리는 말을 두번 타본 적이 있어요. 예, 요거 과거부터 현재까지 걸쳐놓고 요 사이에 경험해본 일, 현재 완료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경험했다는 것도 결국은 과거에 한 거니까 과거에다가만 시선 고정하고 과거로도 또 하나 가능해서 마지막 10번 두 문장 모두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완료로 Mary 단수니까 has PP, ride의 PP형, 예, ridden. Mary has ridden a horse. 타본 적이 있습니다. 두번 타본 적이 있다고 했으니까 twice. 과거 동사로 가자면 Mary 과거형은 rode죠. Mary rode a horse twice. 이렇게 갔습니다. 둘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을 표현할 때는 이왕이면 현재 완료가 그 경험의 뉘앙스를 한층 더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얘를 적어주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얘를 적는다고 틀린 건 아니고요. 오케이. 자, ride. 과거형이 rode, PP가 ridden. 이런 거 암기 잘 해주셔야지 잘 써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have PP에 복습하는 영작도 10개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리 스스로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